해장국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술 마신 다음날 술 깨는 용도로 드시는 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예, 제 이름은 최준용이라고 합니다. 해장국의 원조 청진옥이라는 가게의 주인입니다. 1937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니까 올해로 80년째 됩니다. 예, 처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을 여셨고요.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물려받으셨고 제가 3대째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희 해장국의 문화적 중요성이라고 하면은 많지 않은 서울 음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, 저희 한국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들 하고요. 그리고 70년대, 80년대 때 고도 성장기 때는 그 직장에서 회식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회식한 이후에 술 깨는 용도로 그렇게 해장국들을 많이 드셨고요. 예, 저희 해장국은 그 밥에 말려진 국물에 풍부한 당분하고 그리고 또 우거지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칼리성 식품이어갖고 술 깨신 다음날 드시면은 술 깨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예, 저희 요리법은 예전 할아버지 때 하시던 방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. 예, 저희 해장국의 요리법은 먼저 사골하고 양지, 내장이 들어가지고요. 거기 우거지, 선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된장으로 밑간을 한 다음에 24시간 푹 구워낸 저희 예전 방식 그대로 지금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지금도 매일 한 끼씩 해장국을 먹고 있는데요. 예,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요. 아, 해장국의 맛은 자극적이지 않고 드시기 슴슴하고 부담 없는 그런 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먹을 때마다 예전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먹고 있습니다. 이제 저도 다음 때까지 그렇게 이 일이 계속 전수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